반갑습니다, 여러분. 봉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게스트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자, 이 학생은 사실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 유학을 갔다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컨택이 돼서 인터뷰에 이제 응해온 학생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정보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봉 선생이 현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첫 질문은 다른 유학원에서는 현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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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싱가포르 사립대 JCU에 재학 중인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지원 이름은 가명이죠? 네네, 가명입니다. 네, 오늘 그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모티콘도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또 이름도 가명으로 했습니다. 뭐 아무튼 JCU에 다니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지원님이 그 사실 저희를 통해서 간 건 아니고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다른 유학원들은 실제 좀 어떻게 현지 관리를 잘 해주고 있나요? 현지에서 받은 관리는 이민국에서의 학생 비자 발급 안내하고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 안내 및 관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거 말고는 지금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 선생의 공식 질문인데요. 싱가포르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시아에서 유학지를 알아보던 중에 IT 전공 혹은 공대 계열 학과를 희망하던 저한테는 싱가포르 취업 전망이 잘 보였던 게 싱가포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이 밖에도 저는 어린 시절 싱가포르에서 살았던 경험이랑 한국과 거리가 가깝다는 점, 그리고 치안이 좋다는 점 등등이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사실 비슷한 이유로 싱가포르를 결정하기는 하는데요. 뭐 어렸을 때 싱가포르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정착이 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떠나보니 어때요? 유학 생활은 좀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해요. 사실 떠날 때는 친숙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막상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음식이랑 언어도 적응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도 되게 다양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우는 게 참 많아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싱가포르 유학 생활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들보다는 훨씬 적응이 쉽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긴 하죠. 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 좋은 대학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JCU 대학 과연 추천할 만할까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여기는 트라이메스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산업기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사과정은 2년 만에 그리고 석사과정은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국인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늘리고 외국인 친구 사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JCU가 그 본교에 비해서 1년 졸업기간이 더 짧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빠르게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대학하고 또 비교를 많이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사립대학이 카플란, PSB 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뭐 JCU만의 뭐 장점이 있을까요? 제임스 쿡 대학은 호주에 본교를 두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게 비싼 호주 학비가 아닌 싱가포르 JCU 학비를 내고 호주 본교로 교환 학생을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시아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장점이라서 저도 교환학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졸업 시 졸업장이 호주 졸업생들과 똑같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뭐 카플란하고 PSB는 사실 JCU처럼 직영 캠퍼스는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교환학생 제도가 없으니까 약간 거쳤다 가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JCU는 그런 게 없죠. 예. 자, 그러면 JCU 대학의 이 현지 인지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NUS나 이제 NTU처럼 엄청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주변 사람들에게 대학을 말해줬을 때 대부분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JCU는 다른 사립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한 거죠. 네네. 정부 차원에서.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IT 학과를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부가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학업 난이도나 뭐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보다는 비교적 질문이 자유롭고 되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굳이 어떤 공부를 하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밍 과목을 따라가기 복잡할 것 같으면은 코딩 연습을 해오거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영문 리포트와 짧은 에세이 쓰는 법을 연습해오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영어도 영어인데 전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현지에.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그 파이썬 같은 거 하고 가면 도움 많이 될까요? 네, 파이썬부터 가르치는데 파이썬 공부를 하고 오면은 확실히 수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코딩이나 파이썬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에세이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공부하고 가면은 뭐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활비 관련이에요.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계시죠? 사람마다 이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룸렌트비를 제외하고 식비, 교통비, 개인 용돈까지 해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숙소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센트럴 오차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오차드는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아주 땅값이 비싼 지역인데 집값이 꽤 나갈 것 같은데요?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역시 들어와요. 많이 들어가네요. 예, 보통 이제 학생들이 쓰는 평균적인 비용이 한 70에서 90만 원 선인데 집에 좀 투자하신 거죠, 그죠? 네, 위치가 정말 좋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중앙에 딱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자, 지원 학생이 생각했을 때 싱가포르 유학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점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한국에 비해 덥고 습한 날씨인데요. 더위를 많이 타고 습한 걸 되게 싫어하는 제가 잘 적응해서 지내는 걸 보면은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제 싱가포르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지라 문화와 인종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것 때문에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기 좋다는 것과 영어권이라 영어 회화가 금방금방 는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덥다 그랬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이 네. 웬만한 지역이 다 지하로 연결돼 있어요. 지하로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위는 또 잘 못 느끼고요. 자, 지금까지 준비한 질문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저희를 통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데 선배로서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싱가포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떠나기 전에 되게 두렵고 막막한 기분 뭔지 너무 잘 아는데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무서워서 울었었는데 막상 와서 지내다 보면은 지내기 정말 괜찮고 한국이랑 시차도 1시간밖에 안 나고 여기가 한류가 유명해서 한국 음식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낯설고 힘들까봐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오면 진짜 100이면 100도움 되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중국어도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봅시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유학생활 뭐 앞으로 좀 더 남았을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뭐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요청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드릴게요. 뭐, 알겠습니다. 네, 유학생활 잘 하시고요. 네, 오늘 통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JCU에 재학 중인 지원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JCU가 사실 한국 학생들 비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사립대학보다도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훨씬 더 월등한 면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로 유학생활 스토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